와. 정말 여러 가지 다 하시네요, 지금. 와, 요가. 자세 보니까 초보자가 아니신 것 같은데요. 초보자 아니에요, 초보자 아니에요. 아이고. 어머. 와. 무릎 아파서 관절 관리하려고 요가를 배웠거든요. 근데 처음에 힘들었는데 요가 하면서 관리를 꾸준히 하니까 관절도 좀 많이 부드러워진 느낌이고. 그래서 꾸준히 하고 있어요, 요가는. 아이고, 운동하시는구만. 자기도 빨리 해, 여기서. 옆에서 해, 자기도 해야 돼. 아유, 나도 조금 그러면 쉬운 거부터, 어? 나는. 이렇게. 무릎. 이거 보고 고양이 자세. 내가 그래도 무릎 아파서 시작했는데 지금 무릎이 엄청 좋아졌잖아, 이거하고.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가르쳐줄게. 요가, 요가 아주. 딱 들어봐, 이게 의외로. 해가지고 뒤꿈치로 땅에다 대. 어깨 올리지 말고 이렇게만 있어도 무릎 운동이 뒷다리 땡기지. 뒷무릎, 뒷무릎 땡기는데. 그래, 이거 좋은 자세야, 이거. 지금 두 분이 요가를 하시는데요. 한 연구에 따르면 12주간 요가를 꾸준히 한 관절염 환자들은 그렇지 않은 환자들에 비해서 무릎의 움직임과 기능이 향상되고 통증도 이전보다 감소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요가를 꾸준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저 뭐예요? 소금, 왕소금. 소금 찜질 하려고요. 소금을 볶는 거예요. 자, 아이고. 찜질합시다, 찜질. 네. 찜질. 아이고, 자. 소금 지금. 이거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 아, 이거 볶느냐고 소금 안 왔어. 아, 이렇게 또 소금으로. 시원해. 아, 진짜 신경을 많이 쓰시네요. 네, 지금 두 분이 소금 찜질을 하고 계시는데요. 소금의 따뜻한 성질과 또 뜨거운 열기가 굳은 근육을 풀어주고 관절뼈의 마디를 느슨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혈액순환을 촉진하기 때문에 통증을 가라앉히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